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원입니다.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연말 특집으로 뭐 연말이랑 딱히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던 이다원의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라온님 장비 뭐 쓰세요? 투!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녹음을 하고 믹싱을 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작업을 하는 이 공간 바로 방음 부스인데요. 예전에는 진짜 엄청 조그만 그 방음 부스에서 제가 이 모든 작업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작았냐면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자, 보이시죠? 제 방인데요. 이렇게 방음 부스가 있습니다. 네, 이제 외관을 봤으니까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와, 짜잔, 짜잔. 네, 이렇게 작았습니다. 저 쬐끄만 방음 부스 안에서 노래를 하면 막 영하 30도인 겨울에도 땀이 완전 줄줄 났어요. 정말 사우나가 필요가 없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 네, 그래서 더 쾌적한 녹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말하면 방음 부스에 에어컨을 달기 위해 제가 이사를 하면서 방음 부스를 두 배로 증축했습니다. 우! 지금 이 공간이 증축된 방음 부스의 모습인데요, 궁금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방 하나를 방음 부스로 꽉 채워놨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라란 떤 떤 따라라라 따라 떤떤 따다 따다 떤 따다 따다 빠라바밤밤 짠! 네, 예전 방음 부스에 비해서 육안으로 봐도 정말 넓어졌죠. 그쵸? 거의 두 배 정도 넓어졌는데요. 증축을 하면서 방음 부스 자체를 새로 제작을 했어요. 증축에 든 비용은 총 607만 2천 원 들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것. 그리고 제가 그토록 바랬던 에어컨도 설치했습니다. 이 에어컨은 LG에서 약 40만 원에 구입했어요. 너무 비싸요. 네, 이렇게 방음 부스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정말 질문이 많았던 라온님 마이크 뭐 쓰세요? 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마이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는 로데에서 선물해주신 아주아주 소중한 마이크인데요. 제품명은 로데 K2 튜브 보컬 마이크로폰입니다. 이 마이크는 보컬 녹음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지만 그 외에 인스트루먼탈, 악기 녹음에도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지향, 양지향, 무지향 이렇게 세 가지 멀티 패턴이 있어서 레코딩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선물해주신 갓 로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갓 로데 최고! 그 다음 세 번째 장비는 이 마이크의 소리를 컴퓨터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제가 쓰는 오임팩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베이비 페이스 프로인데요. 사실 오임팩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건 없어요. 설치도 제가 못해서 제 친구가 와서 해줬는데요. 저는 엄청난 기계치이기 때문에 친구가 설정해준 그 기본 설정 값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뭘 몰라가지고. 네, 다음 네 번째 장비는 헤드폰입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슈어 440 헤드폰이 망가지면서 이번에 새로 바꿨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니 WH-1000XM3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헤드폰을 고르는 가장
1순위 기준이 요 귀를 막아주는 이 스펀지가 짱짱한 것인지 소리를 잘 막아주는지를 제일 먼저 봅니다. 이 헤드폰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아이예요.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노이즈 캔슬링도 되고 근데 이라오는 그거 다 안 쓰고 솔직히 말하면 모니터링 헤드폰으로는 슈어 440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성비 갑! 아, 440으로 다시 옮겨야 되나? 그래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장비, 스피커입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스피커는 KRK-V6라는 스피커인데요. 실물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아이입니다. 정말 예쁘죠? 이렇게 두 통을 구매했고요. 얘가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스피커는 제 편곡자님께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했는데요. 홈레코딩 수준에서 이 정도의 스피커면 아주 아주 좋다고 해서 귀가 팔랑팔랑 거려서 질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비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쓰고 있는 카메라인데요. 바로 삼성의 NX300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삼성 카메라가 정말 좋긴 한데 삼성이 카메라 사업을 접었어요. 네, 웬만해선 다른 카메라 구입하세요. 네, 슬프네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카메라가 짜잔! 캐논의 G7X Mark2라는 카메라입니다. 원래는 브이로그 촬영용으로 구입을 한 건데 커버 영상 찍을 때도 괜찮더라고요. 얼마 전에 올린 크리스마스 투게더 영상이 바로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입니다. 잠깐 보고 오실게요. 노래가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 두 카메라로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찍고 있는 게 NX300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는 이 영상 있죠? 이게 NX300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비는 저의 특별한 책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책상을 보시면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요 슬라이드를 안쪽으로 밀면 제 건반이 뿅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상이 정말 특별한 이유는 바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르다가 아, 일어나서 힘있게 노래를 불러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어디까지 올라가? 이렇게 책상의 높이를 높게 조정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죠? 다음으로 제 조명입니다. 저는 룩스패드 43 제품을 이렇게 양쪽에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제 장비에 대한 설명은 마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음 프로그램인데요. 네,
예전과 다를 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도비 오디션 1.5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믹싱 엔지니어분께서 제 믹싱을 담당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거의 녹음 테이킹만 이 프로그램에서 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파워 디렉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네, 이렇게 저의 장비 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제 장비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뿅!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 이어서 다섯 번째 장비, 이어서 다섯 번째 장비, 이어서 다섯 번째 장비. 저는 어도비 먼저 녹음할 때 쓰는 어도비 오디션 1.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비는